안녕하세요. 후사대 학교 산학융합 캠퍼스를 소개할 로봇 자동화 공학과에 재학 중인 3학년 박미진입니다. 순소재 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정규진입니다. 자동차 ICT 공학과 3학년의 학회장을 맡고 있는 최현학이라고 합니다. 저희 신소재 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학과 이름처럼 소재 관련 부분을 공부하고 있고요. 저학년 때는 기초과학을 중심으로 수학 물리를 하고 있고, 고학년일 때는 반도체 재료, 전자재료, 세라믹 같은 학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미래 소재 산업에 있어서 관심이 있는 학생이나 실험을 좋아하는 학생은 저희 학과에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로봇 자동화 공학과에서는 로봇처럼 스스로 움직이는 장치를 직접 설계하고 제작할 수 있는 학과입니다. 기계공학, 전기전자공학, 프로그래밍까지 융합된 학문이니까요. 로봇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동아리 활동이 다양한 저희 로봇 자동화 공학과에 진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 ICT 공학과는 자동차와 ICT를 융합한 스마트카와 그린카를 지향하여 미래 자동차의 기반인 과목을 학습하고 자율주행 자동차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수님들과의 모임을 통한 선후배 간의 교류가 많은 학과입니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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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학과별 취업 전망은? 일단 자동차 ICT 공학과는 자동차랑 ICT가 합쳐진 거라서 일단 선택의 폭이 매우 넓을.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차 이제 CAD 이용해서 이제 설계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자동차 이제 엔진 관련해서 이제 엔진 만드는 쪽을 가든지, 아니면 이제 ICT 관련해서는 이제 소프트웨어 이렇게 프로그램 언어를 배워서 그쪽으로 취직을 하든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 로봇 자동화 공학과도 앞서 비슷하게 기계공학, 전기전자공학, 프로그램 이렇게 세 가지를 모두 융합적으로 배워서 선택의 폭도 넓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CAD 쪽 관련이나 아니면 프로그래밍 쪽,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센서 쪽 해서 전기전자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희 신소재공학과는 반도체, 전자, 세라믹 같은 소재 같은 분야를 배우기 때문에 소재 부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연구 및 개발이 더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네, 취업에는 되게 폭이 넓고 전망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시 고민돼. 떨어질 것 같은데. 신소재공학과 이런 학생에게 추천한다. 아무래도 기초 과학을 중점적으로 네, 이제 화학, 물리, 수학 네,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미래에 취업할 때 반도체, 철강, 세라믹 같은 기업을 가겠다 하는 친구들에게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자동차 ICT 학과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자동차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자동차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자동차 안에가 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런 거 이제 관련해서 좋아하는 학생이면 네, 그런 학생한테 추천. 주로 어떤 꿈을 가진 학생이 있나요? 아무래도 저희가 로봇 자동화 공학과다 보니까 로봇을 만들 이제 엔지니어 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설계 쪽을 꿈꾸는 분들도 있으시고, 아니면 제어나 근데 프로그래밍 쪽으로 해서 게임 쪽까지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너무 잘 빼시는데? 너무 잘하시는데? 자동차 ICT 공학과 장점 세 가지 말하기. 일단 장점으로는 그 오동철 교수님과 같이 이제 여러 교수님들 계시는데, 예, 교수님들이 매우 잘 챙겨주셔가지고 이제 따로 교수님들이랑 식사도 하고 단합이 좋아가지고 이제 과끼리 뭉치면은 되게 잘 뭉치고 그런 장점이 있어요. 네, 저희 신소재 공학과 같은 경우에 제일 첫 번째로 장점은 이제 분석 장비랑 이제 프린팅 기계
이제 비싼 장비인데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요. 둘째로는 이제 교수님들의 출중한 능력과 네. 아범 이런 점이 두 번째 장점이고 세 번째가 이제 학기가 끝나고 이제 방학이 되었을 때 소재 관련 산업체의 직업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네, 이게 참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저희 로봇 자동화 공학과의 장점은 실습하거나 수업할 때 이제 자기가 제작해보고 싶은 것들을 구상한 안에서는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수님들이 밑에서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는 랩실 운영도 잘 되어 있어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센서 쪽 아니면 기계 설계 쪽 아니면 드론 쪽까지도 좀 이렇게 세세하게 나뉘어져 있는 것 같아요. 불안한데? 당첨. 떨어졌어. 위일 것 같게요. 네. 학과 지원을 잘 해주나요? 네. 또 저희 신소재 공학과는 학과에서 이제 해외 봉사 프로그램이라든지 이제 산업체에 견학을 갈 수 있게끔 또 이제 학과에서 지원을 또 해주기 때문에 네, 많은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과도 지원이 잘 되고 있는 편인데요. 수업 실습 시간에 사용하는 부품이나 그 장비 같은 것들은 다 학과에서 다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거 안에서는 다 자유롭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큰일 났네. 로봇 자동화 공학과만의 독특한 점. 로봇 동아리가 있는데 저희는 그 바이올로이드라는 그 로봇을 활용해서 지금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직 계획 중이고 실행 중이기는 한데 지금 저희 5층 저희 로봇 자동화 공학과 지금 공사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우분들의 휴게 공간이나 아니면 실습실을 좀 많이 변형을 하고 있어서 더욱더 공부하기 편안한 과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네, 저희 신소재 공학과에서는 이제 자랑할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타 학교에 비해서 장비 시설 같은 게 일단 네, 되게 좋고요. 실제 산업 현장에서 쓰는 장비를 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배울 수 있고 이제 나중에 취업에 나갔을 때 실질적으로 그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ICT 학과만의 독특한 점으로는 이제 동아리 같은 경우 이제 RC카 동아리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두아두라고 아두이노 동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RC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직접 이제 차를 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대회 같은 데 나가고 저 축제 때 그거 타봤어요. 아 그거 앞에 전시해 놓은 네네. 와 근데 이제 진짜 위태로운 것 같아요. 자, 벌칙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생각보다 세게 때린 것 같은데. 오늘 입시 젠가 어떠셨나요? 사실 입시라는 게 이 젠가처럼 위태롭기도 해요. 제가 가진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젠가를 통해서 할 수 있어서 가치 있는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입시 젠가는 새로운 학과와 함께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